초반 공세를 이용하면서 선제 득점이 이른 시간에 나왔었거든요. 박스 근처 돌려냈고 반대편 들어갔습니다. 오른발 슛! 골! 1대0 세종 스포츠 토토! 선제 득점의 주인공 광민정입니다. 네, 말씀드린 순간 경기 초반에 이 압박과 함께 선제 득점포를 가동했던 세종 스포츠 토토. 6라운드, 13라운드, 20라운드에도 선제 득점포를 가동시켰습니다. 광민영, 광민영 박스 안쪽 다시 한번 한 명 더 제껴냈어요. 왼발 크로스! 라나바! 밀어넣습니다! 2대0 세종 스포츠 토토! 추가 득점 박지영입니다. 네, 이렇게 매섭게 몰아쳤던 세종 스포츠 토토가 결국에는 추가 득점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. 좋은 개인기 제쳐냈고 오른쪽 빈 공간 연결시켜 줬습니다. 그대로 오른발 크로스 헤더 들어갑니다. 오늘 경기 세 번째 득점도 세종 스포츠 토토가 가져갑니다. 3대0으로 멀찌감치 도망가고 있는 세종 스포츠 토토. 이번에도 완벽하게 중원 지역에서 따돌려냈고 오른쪽 빈 공간으로 잘 찔러줬습니다.